아기상어 꼬리. 아기상어 요리놀이. 오싹오싹 손님을 위한 달콤 케이크.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이커리를 오픈했어요. 메뉴는 바로바로 달콤한 케이크. 안녕. 오늘은 이 할머니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란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나요? 어서 오세요. 네,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의 이 큰 입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조롱아기 손님.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조롱아기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하고 새콤한 딸기맛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 드릴까요? 알록달록 조개 쿠키 올려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조개 쿠키가 올라간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할머니 상어 셰프님, 빨리 케이크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맛있는 케이크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초롱아기 손님은 3단 케이크를 주문했어. 3단 케이크를 만들려면 빵이 3개가 필요해.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맞았어! 빵 선택 완료! 다음은 빵에 바를 생크림을 만들어야 해. 짜잔! 생크림은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생크림은 정말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우선 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마지막으로 우유처럼 생긴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면 완성이지. 우와! 몽글몽글한 크림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우선 할머니 상어가 만들어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빵 사이사이에 크림이랑 딸기를 올려야 정말 맛있는 울트라 딸기 케이크가 된다고. 먼저 빵에 생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딸기를 올린 다음 또 생크림으로 딸기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 1층 완성이야. 2층, 3층도 똑같이 올려보자.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2층 완성!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3층까지 모두 완성!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 차례! 생크림이 들어있는 짤주머니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생크림기를 만들어보자. 쭉쭉쭉. 그 다음 초롱아기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지? 맞아! 알록달록 조개 쿠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조개 쿠키를 올리면 완성!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볼까요? 좋아요! 초롱아기 손님, 주문하신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단 케이크 층층마다 가득한 몽글몽글 생크림과 새콤달콤 딸기향은 진정 행복한 맛이에요. 조개 쿠키 토핑까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야호! 케이크 요리 성공!
잘 먹었어요, 아기상어.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 초롱아기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어서오세요.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미니 미니 컵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 당근 새콤 해초 맛으로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꽃게 해파리 젤리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꽃게 해파리 젤리가 올라간 미니미니 당근 컵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펠리컨 장어 손님 케이크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는 미니 컵케이크를 주문했어. 컵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보다는 크기가 작고 주황색 당근이 콕콕 박혀있는 케이크야.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이건 동그라미 케이크 빵이야. 컵케이크도 동그랗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여야 해. 맞았어! 이 빵으로 펠리컨 장어 손님이 주문한 당근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당근 미니빵도 골랐으니 냠냠 레스토랑의 특별한 크림, 해초크림을 만들어보자. 호호호! 해초크림이라면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주세요. 우와!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해초크림도 기대할게요. 아까 만든 크림과 만드는 방법은 똑같단다. 생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기 전에 해초를 넣어주면 해초 생크림이 되지. 짜잔! 해초크림 완성! 새콤달콤 해초크림도 펠리컨 장어 손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어서 컵케이크 마저 만들러 가볼까? 이제 해초크림을 컵케이크에 얹어보자. 해초크림을 듬뿍듬뿍. 그리고 꽃게 젤리와 해파리 젤리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컵케이크 하나에는 꽃게 젤리를 올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해파리 젤리를 올리면 완성! 너무 맛있어 보여요. 미니미니 컵케이크 완성! 주문하신 꽃게 해파리 젤리 토핑 미니미니 컵케이크 나왔습니다. 암냠냠, 암냠냠냠. 두 개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맛인걸. 달콤한 당근과 새콤한 해초크림의 조합이라니. 역시 냠냠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다워. 야호! 컵케이크도 성공! 컵케이크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꼭 또다시 먹으러 올게. 고마워, 펠리컨 장어야. 다음에도 맛있는 케이크 요리해줄게.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냠냠 베이커리까지 성공적이에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어주다니 정말 행복하다. 이제 뭐든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아기 상어 셰프님인걸요.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맛있고 재밌게 요리해보자. 안녕! 안녕! 도둑 할아버지 상어. 도도도 도둑이야. 쉿! 이게 바로 그 비법 소스란 말이지. 이것만 있다면 우리 도둑 상어 가족의 최고 만날 레스토랑에도 손님이 많이 오게 될 거야.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